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강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송기 8 만들어 했죠.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모래가 없어요. 유리를 만들려면 모래로 만든 투명한 재료인데 아직 없고, 없는 이유가 언락을 해야 되겠죠. 보시면은 가지고 와서 섬 레이더 쪽으로 가서 이쪽이 아마 모래, 그쵸? 모래가 언락이 됐고, 이거 캐면 이제 모래 나오겠죠? 모래 나올 거고, 우선은 오! 언락을 하면은 이거 엄청나게 포인트를 많이 주네요. 오! 이것도 언락 해볼까요? 지금 1100이죠? 1100인 상태에서 농사 2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것도 포인트를 줄까? 오! 1000 주네요, 1000. 1000 주고, 고급 생산. 그 다음에 목축. 생명체를 포획하세요. 이거 다 쓰게 되면은 투입기 못 쓰는데. 에이, 그게 중요하냐? 이런 거 해보죠. 고급 생산. 고급 화로. 더 효율적인 화로입니다. 최종 생산품을 보관하기 위한 자체 창고가 있습니다. 와우.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20개. 산업 정제소. 원료를 고급 재료로 정제합니다. 작으면서도 좋은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가단성 있는 재료입니다. 플라스틱. 이거 나중에 해볼까? 나중에 해볼까? 써야 되니까요. 써야 되니까 우선은 비켜. 이제 이거 야야야 너 왜 일로 들어와? 들어가고 너 일로 오고 너 일로 오고 그 다음에 벽돌도 이제 있어야 되겠죠. 건설해야 되니까 이제 왼쪽으로 가서 구리를 한번 마을을 한번 자동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가져오죠. 나이스! 두 칸 들었어요. 두 칸 들었고 나이스! 되고 안녕하세요. 고속추출기. 강철유리. 그 다음에 이쪽은 두 번째 가방은 구리 10개. 아닌데? 산소 공급기에 두 개의 새로운 산소 막대를 추가합니다. 강철 하나. 구리 10개. 나중에. 우선 밑에 것부터 하고, 구리가 부족하니까 내려와서 여기다가 이제 봇! 이 봇! 하나 놓고 내가 공격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창고를 하나 건설하시고 그 다음에 와서 구리! 구리 물류로봇 수집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물류봇 하나 만들고 됐어요. 띵띵띵 놓고 여기다가 넣고요. 구리 여기다가 렛츠 고. 그럼 이제 열심히 캐겠죠. 뿅. 공격을 당하면 애들이 서로 공격하진 않네요. 넣고 그러면 여기 이제 기계봇을 여기다 만들어요. 기계팔 나와라. 기계팔. 아, 물류봇 넣어놔야 되는데 물류봇 안 넣어놨네. 넣고 물류봇. 아니 젠장할
여기다가 물류봇 빈슬로 했다가 물류봇 넣어놓고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가 보구나. 이거 산소발생기를 여기다 만들면 안 되나? 산소발생기 못 만드는구나. 하나만 지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다음 여기다가 로봇 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딱 이렇게 가지고 오게끔 하면은 되고요. 여기다가 구리 아이템 선택 구리 광석 가지고 오죠. 이렇게 놓으면은 오케이 자동화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여기다 해서 준비 렛츠고. 넌 뭐냐 오 뭐야 루비다 루비. 아 루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아. 됐죠. 이러면 이제 구리 자동화가 된 겁니다. 더 이상 뭐 할 거 없어요. 여기는 이제 이 우리 로봇이 공격을 당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해줄 겁니다. 이쪽 와서 얘네들이 할 거예요. 물류봇들이 물류봇들이 할 거고 이거 더 이상 이거 있을 필요 없죠?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됐죠? 여기서 가져가요.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유리도 해야 되겠죠. 유리 유리 이게 자동화 된 거고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는 서로 막 성공이에요. 성공 얘네들은 지금 막 아주 그냥 이건 뭐지? 뭐죠? 선인장 꽃 모래 모래가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어! 어? 뭐야 똥이다 똥. 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똥을 똥이 이렇게 많냐. 산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아, 산소 안 다네요. 산소 난다는구나. 와 여기서 똥을 많이 얻을 수 있네요. 나가볼까요? 뭐야? 너 뭐야? 으악! 여기가 어디죠? 아 이게 갠가 보구나. 박물관이 개. 사막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쵸? 나가자. 나와 따라와. 빰빠밤 마지막에 무슨 보스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뿌잉 아 깜짝이야. 박물관 들어가시죠. 우리 거기 가서 얘기해요. 얘네들이 문제예요. 얘네들이 이제 성공몹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공격 안 해오죠? 한다. 우와 성공몹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저게 성공몹이기 때문에 저쪽은 하기 좀 그렇고 섭취 먹어. 먹고 우선은 모래를 손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여기는 손으로 직접 가지고 오는 걸로 진행을 하고, 응급처치기 그거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은 스킬포인트. 스킬포인트, 이거. 와우! 이제 볼까요? 야리들이 채취할 때, 나무 채취할 때, 보세요. 원래 3개에서 4개를 줬는데, 3개에서 4개를 줬는데, 와우! 와우,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함, 이거랑 이거랑, 이거 하고, 이거부터 할까? 어쨌든, 치료 좀 해주고요. 박물관으로 가서, 한번 만나보죠. Hello? 보다시피 지금 연구하는 것이 그리 빠르게 진전되고 되지는 않고 있어요. 누군가는 연구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게르다는 여자의 말을 그냥 넘기지 말걸 그랬어요. 어쨌든 여기다가 그쵸? 스타드밸리처럼 다 늦게 되면은 아마 어떠한 또 보상들이 있지 않을까. 스킨 같은 거, 그쵸? 스킨 같은 거. 근데 와, 많다. 언제 만들어? 와, 이거 진짜 언제 만듭니까, 이거?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씩 넣으면 되는구나? 다섯 개씩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사막섬, 풀섬, 돌섬, 사막섬, 바다섬, 숲섬, 눈섬, 금속의 섬, 방사능 섬. 섬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많다라는 거고, 그렇죠? 착륙섬, 야영지섬, 풀섬, 돌섬, 사막섬, 또 머선섬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와, 많이 준다. 와, 많이 준다. 야리들도 지금, 와, 많이 주죠? 안 캐봐. 이거 한 다 여섯 개 주겠죠, 그러면은? 와, 다섯 개. 오, 좋아요. 이 정도면은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스킬이죠, 이거. 그 다음 이제 이거 속도 업만 해주면은 큰바위 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 먼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어쨌든 저는 물리로봇 쪽을 먼저 설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또 이제 막 만들어야 되고, 구리, 유리 해가지고 여기 전기로 하나 더. 제가 캐는 건 별 의미 없어요, 그쵸? 여기다가 전기로를 하나 더 놓을 생각이라서 이거 놔볼까? 강철이 4개 들어가요. 전기로 우선 이거, 이거 해보죠. 가지고 오고, 전기로. 온 다음에, 여기다 유리. 유리까지 해놓으면은 되겠죠? 유리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도도동 가가지고 이제 저는 도망 다니면서, 아야. 잠깐만, 내가 지금 피가 없다. 음식이 여기 진짜 농사를 지어야 되려나 보구나. 잠깐만, 오, 여기 루비.
아, 제가 이걸 지금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 바퀴 쭉 돌려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한 바퀴 쭉 돌아서 농사를 열매 덤불 묘목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고 오 루비 좋다. 농사를 한번 이제 지어보죠. 농사 오 보스몹 같아요. 농사를 지어보고 그리고 유리 나왔다. 유리 나왔다. 이리 와서 발전을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산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휴대용 산소통인 것 같고 저 이제 발전을 먼저 해보죠. 발전 발전을 먼저 해보는 걸로 하고 농사 장가지 덤불 탕수수 코닐리아 이 상태에서 농사 곡물 요리 종자 추출기 이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구나. 여기서 한번 해보죠. 농사를 가지고 오고 강철 가지고 오고 우선은 요리를 여기다 넣고 다음에 놓고 뭐 하려고 했죠? 아 종자 추출기 이걸 아마 다른 데다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놓고 장가지 덤불 스트레치 아 이거 넣으면은 장가지 덤불 3개가 나오고 이거 넣으면은 스트레치룸 포자가 나오고 동물을 키우기 위한 간단한 구조물입니다. 잠깐만 아 연결해서 두 칸까지밖에 연결이 안 되나? 다음에 놓고 심을 작물 열매 덤불 아 이렇게? 비료는 없죠. 아, 동물 배설물이 있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처음 하는 거라서 여기다 넣고 침을 작물 다음에 비료 넣고 이렇게 놓으면은 되죠?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렇게 하는 거 맞겠죠? 오래 걸리나? 잘하는 중. 이걸 이제 채집해가지고 넣어놓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농사 지으면 되고요. 강철 이런 거 하시고 생명포획 하시면 되고 생명을 포획하세요. 동물 우리에다 이제 넣어야 되니까 이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유리 제가 지금 많이 아 이거 지금 음식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됐죠? 됐고 수확 가능 수확 가능 됐다.
수집할 수 있는 그 봇이 있어야 되는데 봇이 없어요. 이걸 엿다 키우면 안 돼요. 근데 똥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4개까지 이렇게 먹어놓을 수가 있네. 됐죠? 이쪽 와가지고 도망치면서 도마뱀이 계속 저 공격해오죠? 메롱! 안 돼! 안 돼! 어, 루비다. 야! 우리 애 때리지 마! 이렇게. 우선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잡히네? 오! 멀리서 잡으면 되는구나. 쉽네요. 에이, 괜히 쫄았네. 여러분, 쫄 필요가 없어요. 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와서 넣고 똥도 넣고 배고프니까 싸우도록 해보죠. 어, 니들 야 어디 체력을 회복하려고 해? 총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겠다. 방어구도 오케이 됐어요. 오 전투까지. 꽃게보다 얘네가 쉽네요. 꽃게보다 얘네가 쉬워요. 오케이 오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찍으면 되겠죠? 근데 이거 굳이 안 찍어도 될 듯한데. 다른 거 아주 다른 거 이제 여기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20포인트, 2포인트를 더 얻어가지고 이것까지 마저 찍는다든지. 더 빨리 작업합니다. 이거 찍죠? 무슨, 경험치를 할걸 그랬나? 요새 광물 채취를 많이 안 하니까. 오! 이거 좋다. 이거 가야 되겠다. 아이템 포장 속도가 100% 빨라집니다. 이제 조립기의 작업 속도가 25% 빨라집니다. 조립기가 있어? 오? 조립기가 있네요. 어, 게임 이거 끝내주죠. 이거 재밌다. 이거 조립기까지 있다고? 여기 지금 몬스터들이 다 사라졌는데요? 동물 포획기가 없는데? 아 이게 동물 포획기구나 지금. 그쵸? 어, 동물 포획기 이 상태에서. 어 좋다. 아냐. 아, 먹으면 안 되는데. 오, 보세요. 와! 와, 쌓이는 거 보세요. 이야. 이거죠. 야. 유리 넣고,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이것도 레시피 선택해서 구리 하나 하고. 와 잘된다. 이제 이거 가지고 가볼까요? 아 하나 더 그리고 하나만 더. 어 나왔다. 어! 아우 아프다. 와 피다는 것 봐. 와
30이 달아요. 30이 됐고, 그러면은 이거 스킬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방어구 업! 오, 시간이 지나면 재생되는 보호막을 제거합니다. 이것도 좋고, 이제 유리! 유리 가지고 오고, 유리 이거 와서 태양열 언락 해주고요. 배터리도 같이 있으면 좋은데 배터리는 없네요. 이거겠죠? 연료발전지 말고 발전소. 어? 배터리는 없네. 444. 어우, 유리 4개. 지금 유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보관할 장소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놓고 유리 넣어주시면 이제 유리 넣어놓을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하나 더 이것보다는 용광로가 이거 한번 만들어보죠. 돌 10개에다가 강철 돌 10개, 그 다음에 새로운 용광로 이렇게 만들고, 레시피 선택 3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건가? 먼저 이거 100. 아니죠? 이 곱하기 3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 3개 준다라는 건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하나 6개거든요? 하나하나 6개? 그럼 여기는 두개두개? 이거 봐야 되겠다. 12개를 주는지 18개를 주는지 그거 봐야 되겠어요. 이거 싹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쵸? 이거 싹 바꿔야 돼요. 여기도 지금 강철을 그럼 더 만들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 이거 봐야 되겠다. 오, 여기 그러네. 18개네. 두 개, 두 개, 18개. 네 개, 두 개, 세 개. 잠깐만, 이거 좀 다 바꿔야 돼요. 두 개, 하나, 하나. 그쵸? 두 개, 하나, 하나인데, 고급으로 하면은, 오, 두 배 들어가서 세 배 나와요. 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싹 바꿔줘야 되겠네요, 이거. 그쵸? 와! 와, 이거. 그러면은, 지금 이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이 필요해요, 강철. 그러니까 강철을 우선, 강철. 여기다 전기로 하나 해가지고 강철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 놓고, 강철. 여기선 강철을 못 만드니까요. 지금 여기는 강철이 없습니다. 괜찮다. 오케이. 그리고 이쪽에 저장이 돼요. 한 스택이 또 이렇게 한 스택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쵸? 어, 이거 좋다. 고급. 괜찮다. 그러면은 이거 없애고
해체하고 그 다음에 고급 놓고 여기다가 철 이렇게 놓으시면은 되고 하나 더 없애고 강철이 있어야 돼. 강철 고급 이렇게 하시면은 좋은데요. 강철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 강철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강철을 제가 좀 더 노가다를 하고 그쵸?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대량으로 크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거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야 잠깐만 이거 왜 발전소 빠져. 어 빠져. 이거를 좀 더 많이 강철이 많이 필요하죠. 강철 좀 더 많이 만들어 놓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